4년 만에 리턴 매치에 나선 충주시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이 공식 등판한 첫날부터 양당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를 알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민선 6기와 7기 충주시장을 이끌었던 조기령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기령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370개 기업과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유치했고 해무군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4대 관광시설 개발과 충주 과천 민자고속도로 신설, 시민 골프장 조성 등 시민 맞춤형 5대 공약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충주시민 여러분이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충주를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충주 지역 도의원, 시의원 출마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조기령 후보의 3선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년의 충주시정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소통 부재라며 대표 사례로는 라이트월드를 꼽았습니다. 조성 이전부터 철거 과정까지 각종 문제가 잇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하려고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고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고 약정서를 변경했으며 이런 가운데 충북 지역 8개 여성단체가 우건도 전 시장의 공천 확정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4년 전 미투 의혹이 제기된 우건도 후보를 공천했다며 이는 여성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몰지각하고 몰성적인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충주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라이트월드와 미투 의혹 등으로 열띤 선거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